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여성분들을 위한 가슴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요즘에 되게 많이 달리는 댓글 중에 하나가 언니 가슴 커지는 법 알려주세요. 가슴 살 안 빠지는 법 알려주세요. 저한테 이 질문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키 크는 방법 알려주세요. 약간 이렇게 느낌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가슴 커지는 방법이랑 키 크는 방법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유전적인 거와 선천적인 요인이 90% 이상 작용을 한다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살을 빠지는데 가슴만 탁 남겨두고 살을 빼는 방법과 가슴이 풍만해지는 방법이 실제로는 수술밖에 존재하지 않다는 거를 모두가 인정하고 아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슴 운동을 계속 요청하나 생각을 했더니 어떤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더라도 운동적인 요법으로 조금 충족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성보다 여성이 가슴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지방이 좀 더 높은 거고요. 대흉근의 크기나 모양이나 면적은 그 몸에 대비해서 같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남성분들은 청소년기 때부터 군대 가서까지 푸쉬업으로 맨날 시험 보고 할 수밖에 없죠. 반면에 여성분들은 체력장 때, 운동회 때 팔굽혀펴기를 해야 되지만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 경우에도 체대 입시 19살 때 운동을 시작하면서 푸쉬업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몸통, 어깨, 팔꿈치, 손목에 연결하는 힘이 생겼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 푸쉬업이 쉬울 수가 있나요? 어려워요. 가슴 운동 루틴을 저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만 아직은 그 가슴 운동 루틴을 따라하고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춘 분들이 아직은 미미하다는 거죠. 남사디가 오늘 좀 밝네요. 잠시만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자연적인 요법으로 가슴이 예뻐 보이고 탄력이 있어 보이는 방법은 있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 주기에 따라서 호르몬에 의해서 가슴컵의 차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 경우가 그렇거든요. 가슴 사이즈가 생리 직전에는 한두 컵이 커져요. 그리고 그거를 잘 이용하면 그게 내 가슴으로 딱 유지가 되는 거고요. 이상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면 이상한 다이어트 가로치고 굶는 다이어트를 해버리면은 가슴도 빠지고 엉덩이도 빠지고 몸의 탄력은 운동하는 거에 비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슴이 커지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엉덩이 운동이랑 가슴 운동이랑 약간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엉덩이 자체는 근육이 좀 크다 보니까 운동을 하고 사이즈를 키우기가 가슴에 비해서는 수월해요. 하지만 가슴은 수월한 정도가 엉덩이보다는 아니지만 노력하면 대흉근, 그 다음에 요 겨드랑이 주변 이런 데를 좀 탄력 있게 만들면서 가슴, 지방이 처지지 않게 약간 업돼 보이는 가슴으로 만드는 거를 목표로 가는 거예요. 꾸준히 어깨, 가슴, 코어 근육 운동을 단련하면서 무리하게 체지방을 빼거나 체중을 감소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오늘의 가슴보다 더 예뻐지고 탄력이 있는 가슴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가슴 운동 어려워요. 남성분들조차도 가슴 운동 껌이네 라면서 하시는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슴 운동도 꾸준히 점진적으로 운동량을 키워가면서 가슴 근육에 대한 느낌을 찾아가야 되는데 처음 운동을 해보면 이러죠. 가슴이 안 느껴지는데요? 어깨가 아픈데요? 팔꿈치와 팔목이 아픈데요? 손목이 아픈데요? 당연해요. 엉덩이 운동할 때 생각해보세요. 우리 무릎이 아팠고요. 고관절 허벅지 앞에가 아팠고요. 엉덩이 근육이 느낌이 뭐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을 거예요. 일단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초창기에 아주 필요했던 플랭크의 정석, 그 다음에 기초 필라테스, 기초 필라테스와 함께 견갑골 안정화 아주 디테일하게 제공을 해드렸어요. 하지만 지금 결과만 빠르게 원하는 분들이 여자 가슴 커지는 방법, 엉덩이 커지는 방법에만 급급하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때문에 일단은 제 영상에서 기초 필라테스에서 몸의 이제 호흡을 통한 흉곽의 움직임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요.
견갑골 안정화라는 운동을 통해서 날개뼈의 전체적인 움직임과 무브먼트를 몸에 심어줘야 돼요. 그게 앞전에 있지 않으면은 가슴 운동을 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슴 운동 루틴을 찾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또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내서 가슴 운동을 하기 위한 몸을 준비시키는 거예요.